이것이 진정한 축구의 힘입니다. 어느새 막바지를 향해 갑니다. 2014 다음 K3 챌린저스 리그. 오늘은 춘천에서 인사드립니다. 캐스터 임효빈입니다. 오늘 춘천시민축구단과 화성FC의 경기 김민구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 이곳 춘천입니다. 네, 오늘 명승부를 벌이기에는 더없는 날씨인데요. 네, 비조 1위와 비조 3위의 맞대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승점이 가장 귀중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그 경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보훈이 오늘 최근 골 감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김효기와 전보훈을 막지 못한다면 오늘 춘천시민축구단의 승점 사냥을 어렵습니다. 아, 전보훈이죠. 이번엔 많이 벗어납니다. 네, 하지만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 각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골을 노리는 모습, 바로 전보훈 선수의 최근 뜨거운 골 감각을 보여주는 장면이 터져 나왔는데. 그림 한번 다시 보실까요? 원바운드 공을 잡지 않고 그대로 한번 때려봤는데 그대로 옆줄 밖으로, 골라인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얼마든지 공을 잡아놓고 또 팀 동료의 자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는 오히려 이런 세트피스 시의 변수가 많이 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최영남의 왼발 올라갑니다. 머리에만 축구! 골 포스트가 끊어집니다. 다행히도 춘천시민축구단 한숨을 보고 싶고요. 최영남의 코너킥이었죠. 완벽하게 머리에 맞추는데 성공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정말 어쩌면 자살골이 될 뻔한 아주 네.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김강민 진짜 몰고 갑니다. 반대쪽 넘어갑니다. 공간 잘 열어줬고요. 김강민 빠졌고요. 앞쪽 팟쪽 짧게 줍니다. 네, 하지만 그냥 슈팅! 살짝 넘어갑니다. 네, 저는 사실 앞에 수비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슈팅할 공간을 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 조그만 터치, 짧은 터치 다음에 그대로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를 보여줘 봤는데요. 김강민이 한효혁에게 연결했고 한효혁이 정말 왼발로 마음껏 때려봤는데 살짝 넘어갔습니다. 골키퍼의 선방이 빛났습니다. 그때 자신 스스로 슈팅 각도를 열었던 퍼스트 터치가 너무나도 좋았었고요. 그렇죠. 퍼스트 골을 향한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 김효기. 김효기의 오른발 감아 올라갑니다. 잘 올라갔어요. 머리에 맞췄고요. 그대로 이번에도 선방. 이번에도 골키퍼가 처리합니다. 뒤쪽으로 볼. 박스 오른쪽에 오히려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많은 장면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 두 번의 코너킥에서 두 번의 유효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김민근 서류원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춘천시민축구단의 원유현 골키퍼 아직까지는 굉장히 균수한 모습 좋은 모습. 박스 안쪽에서 그 슈팅! 안타깝게 힐 패스를 실패했던 김도훈 선수가 결국은 자신 스스로 마무리를 찢습니다. 글쎄요. 본인의 실수를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만회합니다. 네, 김창희 선수인가요? 이번에 슈팅을 한 선수가 김창희 선수로 보이는데요. 네. 네, 김창희 선수가 맞네요. 김창희가 화성FC의 선취골을 만들어내면서 춘천시민축구단을 1대0으로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너무 페널티 에어리 안에서 조금은 잦은 패스, 너무나도 많은 패스로 슈팅 찬스를 놓쳤던 화성FC가 이번에는 시원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라내는데요. 김창희 오른발로 완벽하게 제친 뒤에 박스 안쪽에 진입해서 왼발로 그대로 첫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번에는 8할 이상을 김창희 선수 혼자의 힘으로 만들어냈던 그 개인 플레이의 골이었죠. 그렇죠. 이번 스타일을 뒤집고 나와서 완벽한 진짜세로 게임을 가져갑니다. 1대0 화성FC 춘천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아, 네, 이번에도 뒤로 이번에 손을 썼다는 주심의 지적입니다. 압도적인 피지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책을 반드시 찾아야지만 후반전에 조금은 아마 오늘 게임이 끝나면 확정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촌에서 온 강원주 선수를 한 번에 뿌려주는 것을 모든 선수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정민 방향 전환해서 오른쪽으로 수비 제치고요. 먼 거리 왼발로 올렸습니다. 김혁이 쪽, 김혁이 다리 뒤로 슈팅! 높이 떴습니다. 자, 여러분 축구에서 피지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방금도 50-50의 찬스였는데 그것을 안정적으로 자신의 볼로 만들어버린 이 압도적인 피지컬. 이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민 축구단의 포스트라인 쪽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느린 그림 한번 다시 보실까요?
왼발로 잘 감아줬고요. 몸싸움에서 완전히 따낸 김효기가 기회를 잡았지만 슈팅까지는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슈팅이 일단 기다렸다가 잡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후반전에 공격적인 게임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프사이드입니다. 아닙니다. 아니고요. 뒤쪽으로 올려주고 슈팅! 들어갔어! 들어갔어! 정점골 만들어냅니다.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 흐르는 재치 있는 슈팅. 경기를 원점으로 바꿉니다. 후반전 시작한 지 3분이 채 되지 않았는데 김철심이 축구단이 1대1 동점을 만듭니다. 자, 피지컬에는 몸싸움 이렇게 버티는 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스피드라는 측면도 피지컬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방금은 스피드 폭발 그리고 골키퍼 가랑이 사이를 들어가는 아주 센스 있는 슈팅이 경기를 원점으로 바꾸네요. 네, 평균정이 내준공을 아주 깔끔하게 장세영이 처리했습니다. 자, 장세영 선수 전반전에 조금 뭐랄까요, 고립되는 장면이 많이 나오면서 마음의 짐이 있었었는데 그 마음의 짐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아주 깔끔한 슈팅입니다. 네, 두 번의 이름값을 했던 장세영입니다. 그리고 성근정 선수의 어시스트도 정말 괜찮았었죠. 성근정 선수라고 하면은 7월 24일날 중랑전이었나요? 그때 네. 3대2로 역전승을 거둘 때 교체 투입된 선수 이름부터는 김다빈이고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왼발로 오른 발바... 그대로 슈팅! 오포. 다시 한번 슈팅! 들어갑니다. 결국 들어갑니다. 저희가 조금 뒤집어하는 사이에 또 김효기가 다시 골을 만들어냅니다. 페널티 박스 굉장히 안쪽에서 김효기 같은 선수에게 두 번의 슈팅 찬스를 연거푸 허용한다. 그것은 골을 실점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네, 김동욱의 오른발 크로스가 향한 것은 뒤쪽에 있던 김효기 선수의. 자, 일단 여기서 김효기 선수의 첫 번째 유효 슈팅. 그 다음에 지금은 좀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만 혼전 상황 그 다음에 김효기 선수에게 두 번째 유효 슈팅이 갔었거든요. 네. 김효기 선수 굉장히 골 결정력이 높은 선수인데 저런 선수가 저렇게 큰 거리에서 두 번의 슈팅 찬스를 잡는다. 이것은 골이 넣을 확률이 50% 이상이라는 걸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김효기 전반전부터 굉장히 무서운 공격을 이어갔는데 네. 후반전에 결국 해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후반전 들어서 화상의 FC가 제가 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빼앗 구겁합니다. 머리로 다시 앞으로 전진 좋습니다. 그대로 슈팅! 들어갔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중거리 슈팅! 완벽합니다! 축구는 흐름 싸움이다! 방금 전에 중거리 슈팅이 어떻게 가져오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5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완벽한 슈팅에 완벽한 방향, 완벽한 포어 동점을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네, 강원구 선수 교체 뛸 때 들어간 강원구 선수가 왼발 인스텝 슈팅,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기 때문에 방향 그리고 슈팅 세기 모두 좋았지만 골까지 연결될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을 가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2대1 주고받는 패스도 완벽했고 왼발로 때려놓은 것이 그대로 오른쪽 골망을 가립니다. 강원구 선수가 방금 인스텝 슈팅 임팩트 순간에 보시면 몸이 공중에 저렇게 잠깐 떠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몸의 체중까지 완벽하게 실어서 발목에 전달시키는 아주 보기에는 간단하게 보여도요. 저 테크닉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는데 좋습니다. 좋아요. 좋고요. 왼발로 낮게 박사는 선수 많아요. 그대로 슈팅 할 것 같죠? 슈팅! 아, 네. 아슬아슬하게 골 포스트를 스쳐 지나갑니다. 전보훈 지금은 머리가 좀만 길었다면 들어갔을까요? 네, 정말 말도 안 되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 말이 설득력을 가지는 걸까요? 그 말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머리가 길었을 때 정말 잘 들어갔거든요. 김동욱의 왼발 낮은 크로스. 네. 한 선수를 제쳐놓고 네, 왼발로 때려봤는데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머리가 길었으면 김용준 크로스 올라갑니다. 네. 머리 낮고 다시 굴절. 아, 그 정면 수비 맞습니다. 수비 두 명. 네, 좋아요. 끝까지 공을 지켜내 슈팅! 아, 이번에 슈퍼세이! 다시 한 번! 굿점!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박스 왼쪽! 살렸습니다! 막판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 막판 집중력 원미영 키퍼가 보여줬죠? 드라이브를 슈팅! 아, 네, 살짝 끝나갑니다. 김창희! 오늘 첫 골을 기록했던 김창희, 이게 웬일인가요? 지금은 춘천시민축구단 정말 몇 차례나 위기에 봉했었는데 다행히 벗어납니다. 수비수, 미드필더, 6탄 방어, 협력 수비, 마지막 원리어 키퍼의 슈퍼 세이브까지. 아, 정말 오늘 경기를 요약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이거 보십시오. 김효기의 왼발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네, 저희가 경기 초반에 원리어 키퍼 칭찬을 했었는데 원리어 키퍼가 마지막에 또 한 번 해줬고요. 네, 김창희의 마지막 슈팅은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의 마지막 집중력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전주시민 축구단
저희는 정선우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경기 조금은 아쉬우시죠? 뭐 아쉬운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었는데 뭐 그래도 뭐 진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승점 따는 데서 지금 주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독님, 이제 앞으로 또 경쟁을 펼쳐야 될 팀이 전주시민축구단인데 또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승점 차이가 좁혀질 수도 있거든요. 남은 경기 또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뭐 매 경기 지금 사실은 결승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남은 두 경기도 잘 이렇게 승리를 거둬서 플레이오프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감독님, 남은 팀 경기들이 조금은 그래도 비교적 쉬운 경기다라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네, 오늘 같은 전술로 계속 게임에 임하실 건지 아니면 조금 그 변화를 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큰 변화는 없을 거고요. 거기에 이제 선수 개개인에 따라 취향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 조금 변화만 있을 거고, 네. 두 경기도 뭐 사실은 뭐 쉬운 경기가 없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좀 동요시켜서 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전반전과 후반전에 춘천시민축구단은 굉장히 다른 팀이었다는 인상이 강했거든요. 전반전 끝나고 락커룸으로 돌아가셔서 어떤 부분을 지시해 주셨나요? 크게 뭐 다른 지시한 건 없고요. 그냥 볼 받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선수들 정신적인 부분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네. 감독님, 오늘 뭐 무승부가 조금은 아쉽지만 승점 1점 축하드리고요. 11월 달에 또 왕중왕전에서 또 플레이오프에서 저희 또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9세기 말 대한민국에 처음 축구가 들어온 이후 축구는 국민과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축구도 스포츠이기 때문에 승패의 결과에 모든 이들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축구의 감동은 승패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승패를 가리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수, 지도자, 심판, 서포터즈가 서로에 대한 리스펙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구라는 드라마를 만드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리스펙트야말로 진정한 축구의 힘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축구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